자, 4시 15분. 네, 아까 임도에서 한 200m 정도 북쪽으로 와서 갈림길, 거기에서 이 등산로로 통일전 주차장까지 2.65km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저쪽에 있는 저 정자가 금우정이구나, 보니까. 원래는 저 금우정으로 올라가서 저쪽 사면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엉망이 된 거죠.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무슨 단지 경주의 관광단지고, 여기가 이제 명활들, 저쪽에 정면에 보이는 저쪽에 이제 그쪽이 이제 명활산성 있는 산이네. 여기 이제 경주시 제법 크죠? 생각보다. 경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그 팔각정 터네요. 옛날에 여기 팔각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팔각정 터고. 이쪽으로 이제 통일전 주차장.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저게 이제 주능선. 이제 내일 이제 저쪽으로 하고 저쪽 고위봉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경주 남산이라는 산이, 400m급 산인데, 이렇게 또 올라와 보면 제법 산세가 참 웅원하고, 볼만해요. 지금 사람들이 올라오는 건가? 제법 이 400m급 산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웅장한 맛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금우봉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이제 내려야 되는 게 상당히 내려가는 거죠. 가파른 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설명문에 따르면 동쪽 사면은 급경사고 서쪽 사면은 완만하다고 하는데 서쪽 사면도 완만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만 조금 완만하고 가파릅니다. 저기 멀리 저 이제 풍력 발전기가 보이고 그 넘어가 이제 포항 땅이겠죠. 이제 하산해야죠. 아이고 오늘 뭐 일정이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웅장한 남산을 보니까 남산 스페셜 경주 남산 스페셜 맛이 스스로도 맛이 납니다. 통일전 주차장이 2.55km. 가겠습니다.